대기로부터 키친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 비안뜨, 제 묵둥이 비안뜨 분갈이를 하려고 합니다. 된장등을 조금 올리고, 아이고, 된장등이 너무 낮게 있으면 다육이들 이렇게 꺼내고 하는데 조금 불편해서, 녀석이요, 되게 되게 예뻤던 애인데, 올해 거리대 나가가지고, 하긴 거리대 나가기 전에, 제가 이제 베란다에서 자꾸 스프레이를 해줬더니만 삐리리 좀 해줬어요. 뿌리가 건강한 애들은 이 정도 비를 맞아도 이 흙이 되게 바삭바삭 건조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이제 흙이 이렇게 젖은 거는 뿌리가 안 좋다는 얘기고, 이 펄라이트 배수가 은근히 나빠요. 펄라이트가 이 배수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펄라이트는 이제 저는 이제 배수충을 안 써요. 가벼워도. 그래서 볼게요. 뿌리가 지금 물을 이렇게 지금 배수를 못 시킨 걸 보면 뿌리도 별로 안 좋은데, 제가 베란다 안쪽에서 자꾸 스프레이를 막 해가지고 뿌리에 살짝 지금 다른 문제가 조금 있어 보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도 물을 또 잘 먹어서 애들이 빵빵해요. 뭐야? 깍지가 있었어? 진짜 가지가지 한다 정말. 가지가지 하고 있습니다 아주. 우리 아들이 방금 나오더니 오 추워 이러면서 그러면서 갔어요. 지금 베란다 온도가 24도인데 24도인데 이래. 어? 우리 에어컨 보통 24도에 맞춰 놓잖아요. 24도면 22도. 에어컨 바람이 주는 그 온도랑 자연적으로 진짜 온도가 22도 이렇게 내려가는 거랑은 진짜 차원이 달라.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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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얗게. 도대체 올여름 진짜 다육이들한테 뭔 일이 있었던 거야. 왜 이런 증상들이 막 이렇게 나타나냐고. 뿌리를 정리를 좀 할까 했었는데, 요 비안뜨가 사실 처음에는 막 7일래 8일래 막 되게 안 이쁘게 막 웃자라가지고 이파리가 막 기르줌 해가지고 되게 안 이뻤었거든요. 근데 세상에 어느 날 짤뚝 맞아지고 그렇게 이쁘더니 또 어느 날은 이렇게 한순간에 못 나져가지고 또 이렇게 또 이파리를 다 또 떨구네요. 또 이제 한편으론 그래 뭐 몇 년 잘 봤으면 됐지 또 이런 생각이 또 들다가도, 뭐 이거 얼마 주고 이거 10,000원 막 12,000원 이렇게 사가지고 진짜 몇 년을 이렇게 잘 봤으면 됐지 뭐 이런 생각 하다가도, 그간 내가 키운 정이 있고 공이 있는데 내가 진짜 네가 진짜 나한테 이러면 되냐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솔직히 우리가 관엽을 사가지고 관엽 10,000원짜리 사서 진짜 몇 년 키우면서 이렇게 그 완전 뽕뽑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 근데 다육이는 유독 그게 안 돼. 너 이 정도면 됐어. 이게 안 되고. 너 왜 갔어? 왜 그랬어? 내가 뭘 못해? 막 이러면서. 나 진짜 너 진짜 지긋지긋해. 너네들 막. 너네들 때 배신당하거나 진짜. 다시는 너네들하고 안 놀 거야. 막 이런. 근데 관엽은 죽으면, 아, 그래. 저는 진짜 그랬거든요. 응? 그래? 막 이러면서. 관엽은 원래 잘 죽지. 뭐 아니, 그러면서 왜 다육이는 막 죽으면 막 미치겠. 막 육태기가 왔고 막. 왜 그런지. 여기서 지금 뿌리가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살짝 얘도 지금 떨어져. 살짝 메롱. 살짝 메롱인데 이게 과습이 와서 그런 건가? 진짜 흙이 진짜 너무 많다. 다 이게 뿌리 컨디션에 비해서. 그쵸? 살짝 이제 좀 뿌리 흙을 양을 조금 줄여주고. 자, 건강했으니까. 야, 우리 저 화분 흙 진짜 많이 들어간다. 자, 어저께 밤에 뽑아놨던 요 베리들, 애기들을 심어줄 건데, 이 베리 애기들을 어디다 심어줄 거냐는 거야. 어디다 심어줘? 베리 아가들. 여기다 심지 뭐. 여기다 심으면 되지 뭐. 여기다가. 그냥 흙 자체가 저 지금 사박토로 바꾸고 있는데, 그 이유가 관수를 좀 편안하게 하려고요. 관수를. 저는 진짜 지금 딱 정말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군생 너무 막 그냥 그렇게 욕심내지 않고 그냥 어차피 의미가 없어. 포? 이 자체에서 지금 애기들을 막 내고 있거든요. 포? 포? 그리고 그냥 스스로 뿌리 내려서 좀 활기가 있을 때까지 그냥 그리고 관수는 어차피 뿌리가 없으니까 좀 기다렸다가 주고 이대로 내뒀다가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뿌리 다 잘라.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짧은 애는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자르자자자자 됐어. 나는 할 만큼 했으니까 할 만큼 했어. 난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네가 잘 크면 좋고 아니어도 나는 관둘 거야. 자, 아니어도 하나도 아쉽지도 않고 미안하지도 않아 나는 너한테. 자, 오케이. 자 됐고 루피한테를 여기다가 살짝 안 어울려. 화분 이쁜데 안 어울려. 어울리나? 살짝 이렇게 비틀어서 해볼까? 괜찮나? 아니면 이렇게? 귀여워. 이 곰돌이를 조금 살려가지고 네, 저 비안뜨 적심자국 때문에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이 곰돌이 얘기는 안 될 것 같고 적심자국이 조금 들어가게 싶고 식재를 하고 싶은데 얘가 적심자국을 제가 이제 그 안 보이게 하려고 했으면 이 목대가 유돌유돌 가늘가늘 할 때 좀 살짝 위로 싹 올려가지고 저 적심자국이 안 보이게 이렇게 케어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미 늦었어. 얘는 이미 이제 그런 교육을 하기에는 애가 너무 뻣뻣해져가지고 아마 하면은 부러질 거야. 부러져 버릴 거야. 그래서 부러질 것 같거든요. 어쩔 수 없지. 이거 원노가 있었던 이 화분에다가 살짝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썩 예쁘진 않은데 얘는 어떤 화분을 들어가도 그럴 것 같거든요. 어떤 화분을 들어가도 가지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어서 오므려지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이 정도 아니면은 큰 화분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큰 화분에다가는 큰 화분이 있지도 않고 어쩔 수 없어. 여기다 넣어야지. 그냥 이렇게 여기다 적심자국 살짝. 아니 근데 수영이 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상상해볼까 우리. 얘가 크면 클수록 저기 더 심해질 거거든요. 크면 클수록 더 쩍벌 쩍벌 스타일. 그러니까 저런 애들은 좀 이렇게 일찌감치 조금 우리가 이 흙이 이게 돼. 그냥 꽂는 게 돼. 그냥 이게 돼. 그래서 참 편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우리 이런 것보다는 막 쑤셔서 넣고 막 어떻게든지 흙을 좀 더 넣어서 막 야물딱지기 어떻게 해보려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 용토 가벼운 이 어제 떨어졌어? 아 진짜 대머리 되겠다. 너는 이 꼬지 여기서 클 수 있으면 커봐. 그냥 이렇게 대충. 탕탕이도 안 해도 되고 흙을 살짝 적심자국 보이는 게 조금 그런데 얘를 옛날 얘 이렇게 되기 전부터 이렇게 모아 올려가지고 했었어야 돼요. 보시면 나중에 얘가 얼마나 소갈머리가 없이 안 이쁘게 클지 상상이 되죠. 썩 예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여기서 또 이제 또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또 이렇게 식재를 해줬고요. 화분이 막 많진 않다 보니까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어저께 파놨던 요 녀석. 요 녀석 이름이 시모야마 콜로라타. 시모야마 콜로라타도 분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노가 있었던 요 화분에다가 그냥 뭐 되는 대로 그냥 조금만 하고 그냥 전 조그맣기만 하면 되니까 너무 작은 거는 좀 별로고 해보니까 너무 작은 것보다는
약간 미니 사이즈 화분? 화분보다는 그게 좀 좋더라고요. 흙을 약간 조금 벌려서 너무 막 쑤셔서 막 많이 넣으려고 안 해도 돼서 저 그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대충 애들이 약간 좀 흔들린다 싶어도 이 정도면 됐어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게 또 적응이 되더라고요. 희한하게 괜찮더라고요. 옛날에는 막 이렇게 되면 이거 잘못했어 아직 덜 됐어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래 뭐 이 정도면 됐어 이런 느낌. 그런데 뭐 뿌리만 그냥 내리자 뭐 이런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히모야마 콜로라타 이렇게 분갈이를 했고요. 다른 애들은 지금 못하는 애들은 약간 좀 뿌리가 좀 나올 때까지 기다려서 지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요렇게 오늘은 히모야마 콜로라타 요 아이템 뭐 라즈베리 아 여기서 새끼를 요렇게 쬐끄맣게 낳고 있어서 다 그냥 각몸으로 그냥 적심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고 제 비안뜨 지금 문제가 있는 요 비안뜨도 분갈했어요. 이제 그냥 뭐 뿌리 내리기 기다렸다가 그다음에 얼굴이 좀 커지기를 바라는 마음 갖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조금 애정했던 그런 다육이라서 얘가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적잖이 조금 좀 마음이 좀 속상했었어요. 근데 이제 또 다시 한번 또 잘 키워봤으면 하는 마음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칠게요. 저는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